세 번째 주제는 Algebraic Terms and Vocabulary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Coefficient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Term, Term은 뭘까요? Term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숫자 혹은 변수 혹은 Product or Quotient of Numbers and Variables 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곱이나 나누기, 분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것들이 다 우리가 ter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하나 뜻들에서. 그래서 숫자일 수도 있고 하나의 variable일 수도 있고 product일 수도 있고 product죠. 이 녀석과 이 녀석처럼 quotient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lgebraic expression이죠. 그 중에서 어떤 하나 이상의 term으로서 표현되는 그러한 그것이 이제 보통 Algebraic Expr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Sum 혹은 Difference로 표현되어진 Algebraic Expression은 하나 이상의 Term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더하기나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나 나누기나 아닙니다. 더하기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상이니까 이렇게 4a, 4a 하나만 있더라도 이것은 Algebraic Expression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하나, 두 개가 있어도 Algebraic Expression이고 하나, 둘, 세 개가 있어도 Algebraic Expression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요것들이 다 플러스나 마이너스에서 구분되어집니다. Term, 그게 Term이에요. Term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Factors of Term, 텀의 팩터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이 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냥 하나 뭐 x면 x 뭐 3이면 3 이렇게 딱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5나 x 같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뭐 팩터가 있다 없다라고 말을 하기 애매한데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팩터가 하나라고 이렇게 우리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팩트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이 경우는 하나, 두 개, 세 개가 지금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K 스퀘어는 K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 곱하기 K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럴 경우 또 K에 하나, 두 개, 세 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혹은 나누기로 연결되어지는 숫자나 variable 을 우리는 이제 팩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텀의 팩터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팩터들에서 어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팩터들로 텀이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바로 보는 게 낫겠네. 그러니까 3xy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지금 세 개의 팩터들로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 하나의 텀입니다. 그죠? 숫자 하나와 이 variable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세 개의 팩터가 합쳐져 있는 하나의 텀이 되는데 요것은 이때 3은 xy의 coefficient가 되는 겁니다. 또한 3x가 역시 y의 coefficient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3y가 x의 coefficient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xy가 3의 coefficient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coefficient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여러 개의 팩터들 중에서 이걸 여러 개의 팩터를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그죠? 어느 한 부분이 다른 한 부분의 코이피션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이피션트라고 하면은 주로 뉴메리컬 코이피션트를 지칭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면은 8y가 있잖아요? 8y일 때 뉴메리컬 코이피션트는 8이죠. 그죠? 그리고 4abc일 경우 뉴메리컬 코이피션트는 4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코이피션트라고 쓰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이때의 의미의 뉴 코이피션트가 아니라 뉴메리컬 코이피션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의 코이피션트의 정의는 이러하다는 거.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죠? 그래서 7b의 코이피션트는 7. 2.25 gt의 코이피션트는 2.2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베이스 익스포넌트 파워는 우리가 챕터 2에서 이미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되죠. 4 스퀘어드가의 경우에는 4 곱하기 4잖아요. 그리고 베이스는 4.
익스포넌트는 2, 파워는 4의 스퀘어에서 16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베이스 익스포넌트 파워. 바로 이해되시죠?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4 곱하기 4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로 앞에 거는 가로를 벗기고 뒤에 있는 것들은 가로를 씌워놔요. 그래서 X의 3성은 X 곱하기 X 곱하기 X인데 앞에 거는 가로를 벗기고 나머지는 다 가로를 씌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요것은 이렇게 되겠죠. 5는 가로에 밖에 나와있고 나머지 두 개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곱하기로 표현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니까 이거 가로 안에 5D가 있고 그걸 스퀘어한 경우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베이스가 5D가 되고 익스포넌트는 2가 되고 파워는 이것이 값이 되겠죠. 이것은 또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가로 밖에 이렇게 익스포넌트가 있는 경우 이때 익스포넌트는 앞에 마이너스 1에는 적용되지 않고 요 뒤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니까 마이너스 1 다음에 D가 하나 둘 셋 네 개라는 의미고 이것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곱하기 요렇게 되는 경우죠. 따라서 이때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 이때는 플러스 값이 나오죠. 가로가 씌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익스포넌트는 여기에만 해당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얘기를 하다 말았던 부분이 뭐냐니까 모든 텀이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또 사실상은 이것도 두 개의 팩트로 구성되어 있는 텀입니다. 그럼 모든 텀은 둘 이상의 팩트로 구성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5는 뭐예요? 1 곱하기 5잖아요. 따라서 앞에 1이라고 하는 팩트가 있고 그리고 5라는 것이 있고 X도 마찬가지 1 곱하기 X죠. 따라서 1 있고 X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1이 있죠. 1 곱하기 4 곱하기 Y잖아요. 따라서 4y의 팩터들은 1도 있고 4도 있고 y도 있고 1 곱하기 4도 있고 4 곱하기 y도 있고 1 곱하기 y도 있고 1 곱하기 4 곱하기 y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약수죠. 약수. 약수가 뭔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코이피션트는 4, 베이스는 X, 익스포넌트는 5, 코이피션트는 마이너스 1, 베이스는 W입니다. W, 그리고 익스포넌트는 8이 되는데 만약에 가로가 씌워져 있다. 그러면 코이피션트는 1, 베이스는 마이너스 W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2파이 R일 경우에는 코이피션트는 2파이가 됩니다. 왜냐니까 선생님 2가 코이피션트고 파이 R이 그거 아닌가요? 베이스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파이가 수라는 거죠. 3.14범으로 나가는 우리 이래셔널 넘버죠. 그렇죠? 따라서 이 파이는 리얼 넘버에 들어가니까 요거 자체가 코이피션트입니다. 그래서 코이피션트는 뭐예요? 인티저만 얘기하거나 혹은 어딨나 래셔널 넘버가 하나 있었죠. 조금 전에 이렇게 래셔널 넘버이거나 혹은 이렇게 이래셔널 넘버이거나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엑서사이즈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